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화요일장 특급 매매 전략입니다. HLB 화요일장 특급 매매 전략. 자, 오늘 타이틀은 HLB 역시 미라클 세력 차트고요. 건이 3탄입니다. 건이 3탄. HLB가 계속 흔들거니 그래 우참. 예, 웃음을 참습니다. 직접 매매 최고수 주식대장 청기누설 HLB 특급 매매 전략 시작합니다. 자, 어제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시가는 마이너스 1.93% 하락 출발을 해서 개파락 출발한 거죠. 개파락 출발을 했고, 두 번째로는 고점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71,700원, 저가는 7.7% 마이너스입니다. 67,000원, 종가는 68,000원,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은 흔들기에 결국은 당한 거예요. 계속 당하면서 물량을 털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제가 최근 방송에서 미라클 세력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제 종가를 이탈을 하고 어제 저가죠. 보면은 금요일장 저가가 69,100원, 69,8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종가는 68,000원. 그러니까 어제 시가 이탈을 하고 주가 마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면서 미라클 세력 차트를 여러분들이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매매를 하는지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실전적으로 주가를 추천을 하거나 그렇게 디테일한 전략은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홀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홀딩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신규 매수는 당연히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쫄지 말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디테일 전략을 받으셔야죠.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냅다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전재산이다. 100만 원을 여기다 때려 넣어요. 그거는 몰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아무리 몰라도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비중 조절을 해서 10분의 1 정도, 1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는 보세요. 지금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매매 전략에서 특급 매매 전략 클래스 2 분석, 해석 이렇게 영상 올렸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장중에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저가가 69,800원이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략 드리는 영상이 별로 없어요. 잘 보세요. 69,800원인데 종가는 72,600원 양봉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 막판에 이날 마이너스 14%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장 막판에 주가가 오늘의 시가 69,900원을 이탈을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디테일 전략을 드렸었고, 자, 그런데 홀딩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장 끝나고 월요일장에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어제의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뺀다는 얘기죠. 그런 디테일 전략을 여러분들께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하게끔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들어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도 홀딩을 해야죠. 지금 흔들고 있는 거다. 흔드는 거니? 계속 흔들 거니? 계속 흔들 거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흔들 거니? 흔들 거니? 흔들 거니? 여기 보세요. 계속 흔들 거니? 오늘 3탄입니다. HLB가 계속 흔들 거니? 그래, 우창. 웃는 겁니다, 우리는. 웃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대신에 디테일한 전략 무료 소통방 오셔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배우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갔다면 아주 잘하신 거다. 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짚어갈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 간암 신약에 대한 본심사 관련해서 클래스 2 분류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사가 통과되지 불통과되고 거부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신약 허가가 미루어진다는 거죠.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FDA 통과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심사 속도를 계속 내고 있어요. 이 간암 신약 FDA가 심사 진행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칼렐리줌압 있죠? 이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사항 확인 차원의 실사가 진행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늦어도 내년 2025년 3월 20날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심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7월에 타입 A 미팅에서 분명히 얘기한 게 FDA는 칼렐리줌압 공
공장 CMC. 이게 CMC라는 거는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관련해서 추가로 지적하거나 요구할 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CMC 제실사는 기존 FDA가 보완 요청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주식 대장은 여러분들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늦어진 것에 대한 거는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좀 안 당겨져서 신약 허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여러분 주가를 개파락을 시켜서 마이너스 14%대, 종가는 마이너스 11%대 급락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 박스권에서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과 원칙 없이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타점과 맥점 배우질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고 또는 찌라시와 유사 투자 이런 추천을 보고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지금 했단 말이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HLB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속상해하는데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여기 미라클 세력차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 두렵죠. 그래서 분할로 접근해야 된다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제 방송에서 이 바이오주들 관련주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기 때문에 순환매가 분명히 돌 것이고 두 번째는 허가 임상 허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불발이 되면 당연히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에 대해서 세력들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 것이고 주가를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는 흐름으로 분명히 공포의 구간으로 보낸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수급 분석을 해드렸고 매매 원칙과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급락이 나오고 나서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뉴스 재료도 중요하지만 차트 분석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메이저와 함께 세력과 함께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급락이 나올 때 탈표가 나왔다는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또 급락이 나오죠. 그럼 또 담습니다. 메이저들은 또 담아요. 여기서 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파란색 하늘색 매도 세력이 매도하는 데서 매도를 하고요. 매도를 해야죠. 여기서 왜 매수를 합니까? 그죠? 여기서 매수하라는 신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거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 차익실현 분할 매도를 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절하게 이게 바로 미라클 세력 차트 위력인데 거기서 매수해서 쫍니까? 예, 쫄 필요가 없죠. 분할로 접근을 하면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몰빵만 안 하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시가를 여기 보면 점 하한가 나갔던 부분 있죠? 실망감으로 하한가 두 방 맞았을 때 66,000원대 점 하한가 두 방 나갔죠? 세력은 들어와요. 왜냐면 기존의 물량을 보면 이거를 넓게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기간을 보면. 세력들은 주봉상 보면 이때 매집을 했잖아요. 여러분 같이 매집을 해야죠. 그리고 급락 나올 때 매수를 하잖아요.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고 단기 트레이딩은 여러분 직장인 자영업자 매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매매를 보고 여러분들이 빨간색 분홍색 매수 그렇죠? 파란색 하늘색 매도 여러분 양봉이 빨간색이죠. 그리고 음봉이 파란색입니다. 그 원리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봉상도 보면 우리 기존에 이 미라클 세력 차트 주식대장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봉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이런 분들에게는 공부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미라클 세력 차트를 보고 천천히 매매를 한다고 영상 후반에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 내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물량을 새로 들어갔는데 쫄았다. 근데 미라클 세력 차트를 보고 주식대장 리딩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진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여기 영상 편집해서 뭐 띠리롱 이런 거 안 넣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럴 시간에 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수급 분석하고 미라클 세력 차트로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기분 좋으시죠? 쫄지 마세요. 자, 미라클 세력 차트를 보고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를 하면 돼요. 몰빵만 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합니다. 몰빵하지 말자. 아시겠죠? 펜을 써야겠. 자, 펜을 좀 써야겠는데요. 펜을.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 보유 수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얘기다. 자, 일별 주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 지우고. 자, 일봉상 차트는 이렇게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고, HTS로 확인이 됐고, 미라클 세력 차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이렇게 저희가 그 미라클 세력 차트 주식 소통방에서는 무료 소통방이죠. 여기서는 2003년에 2023년 작년에 매집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급락을 해도 고점에서 계속 잡습니다. 고점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 세력 차트는 아름답다는 거죠.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봉을 보면 미라클 세력 차트는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같이 매수를 해서 굉장히 아름다워. 급락을 할 때도 매수를 잡았죠. 자, 근데 매도 표시가 지금 안 나요. 재밌죠? 매도가 안 납니다. 이렇게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죠. 저희도 세력도 같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머니가 들어오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재방송 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머니. 예. 신규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돈. 한머니. 근데 여기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매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홀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물량을 털고 있잖아요. 홀딩이죠. 월봉 보겠습니다. 자, 미라클 세력 차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고 분봉을 보고 단타를 치고 수익 매매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매를 하면 되겠지만 주봉 월봉을 보고 추세 매매도 해야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2024년부터 올해까지 딱 10년간의 그 차트인데, 월봉인데, 매월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월 한 개씩 봉이 만들어지는데, 자, 오늘 아침이라 혀가 좀 꼬입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보시면 주가를 이렇게 뺄 때 세력과 함께 매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매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가잖아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집을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하고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요. 관망을 하는 겁니다. 관망. 네. 화살표가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추세 매매 입장이에요. 이게 정석 플레이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주식대장 무료 소통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료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화살표를 보고 매매를 하면 돼요. 자, 주봉 보세요. 똑같습니다. 오늘 평상시 방송이랑 달라요.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죠. 차익 실현 안 했죠. 흔들죠. 소통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분할로 매도를 하죠. 왜냐? 일봉 보세요. 자, 일봉은 하나씩 만들어진 거 매일. 주봉은 어떻게? 주에 한 번씩. 우리 저점에서 매수했잖아요.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한가 두 방이니까 지금 5만원대 매수했잖아요. 54,000원. 55,000원대. 그래서 언제 매도했습니까? 이건 뭐예요? 수익 관점이죠. 73,000원. 5만원대. 그럼 뭐예요? 수익이죠. 맞죠? 분할로 매도하고 나왔잖아요. 분할 매수해서. 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매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일봉은?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매수해서 기다리면 되죠. 근데 주봉으로 가면. 주봉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매수해서 일봉상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 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홀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월봉은 뭐예요?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추세 매매는 지금 신규 매수를 하지 않고, 장기 투자는 뭐죠? 장기 투자는 분할로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했죠, 우리는? 어렵나요? 그러면 제 방송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무료 소통방.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오늘 방송을 다르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어요. 맞죠? 일봉상은 뭐죠? 스윙, 단타 매매. 주봉은? 영상 후반에 나옵니다. 주봉은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주봉 월봉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추세 매매예요. 자, 보세요. 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종목들의 화살표 매수 매도를 보고 미라클 세력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구나. 이러한 타점 맥점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유튜브 시장에 영상을 올리는 거를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연락처를 제가 한번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저 연락처 처음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잖아요. 뭐 보여드린 적 가끔 있나요? 어쨌거나 오늘은 이겁니다. 오늘 화요일장 출발을 하겠죠? 쫄지 말자. HLB 미라클 세력 차트가 있고요. 건이 3탄입니다. 계속 흔들 거니 흔들어. 매매 최고수 주식대장 청기누설. 자, 번호 알려드린다고 했죠. 010-2253-9031 숫자 3번. 제가 타자가 좀 늦습니다. 목소리는 젊은데 그래요. 어쨌든 사연이 있어요. 자, 타자가 좀 늦어요. 한글 타자 예, 잘 못 칩니다. 예, 그 시대 사람이 아닌가 봐요. 목소리는 젊은데. 자, 농담이고요. 010-2253-9031 숫자 3번. 그럼 이렇게 문자 전송 주세요. H 누르시면 제가 이 미라클 세력 차트 화살표 매매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건 요청해 주시는 분 강제가 아닙니다. 공유해 드립니다. 공유해 드리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과 원칙을 만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매매 원칙과 기준 없이 추격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안 한다, 몰빵을 한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는 35년간 영상 끝까지 보세요. 35년간 저는 미라클 세력 차트를 만들었고 창시했고 화살표 매매를 창시했습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돈의 잔치에서 즐기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간다. 가드라인을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 꽤나 길어졌는데요. 자, 지금까지 영상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셨다면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한 투자, 즐거운 투자, 미라클 세력 차트, 화살표 매매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와, 정말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시청자를 위한 특별 선물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직장인들이 또는 자영업자들이 2, 3천 개가 넘는 종목을 일일이 종목을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종목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늘 별따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등매매, 즉 종목을 먼저 매매하고 종목을 분석하는 거꾸로 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종목 분석을 다 하시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잘 몰라요,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위 번호로 문자 3번 전송 주시면 3번만 남기세요. 그러면 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만 실전 스터디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 방에서 열공하시고 성공하시고 수익도 느껴보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요게 바로 성공한 자의 미라클 세력 차트입니다. 아, 주식 공부 이제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어려운 거 1도 없고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주식창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한 번만, 아니면 점심 때한 번만, 미라클 세력 차트 한 번만 확인을 하시면, 시장 트렌드는 물론이고, 돈이 몰리는 섹터, 업황, 종목들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실전 스터디 소통방에 오셨다 하면 매우 현실적이고 하지만 매우 쉬운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돼요. 오늘 사면 상한가?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미라클 세력 차트 이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문자 3번 정송하신 이 시청자분들과 저와 실전 스터디 소통방에서 차트에 표시된 화살표를 보고 세력 매집 저점 매수하고요. 세력 매도 고점 매도, 요 화살표를 보고 빨간색 매수, 파란색 매도하는 이런 매매를 아주 쉽게 알려줍니다. 여기가 보시는 지금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2018년에 저점을 찍고 2019년 급락, 코로나 급락,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격을 계속 홀딩하고 있다가 상승 매수 표시를 보고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면 되고, 매도는 2021년 고점 전에 이렇게 어깨에서 한번 팔고 고점에서 매수 물량을 던지는 표시 파란색 매도 화살표를 보고 천천히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끝입니다. 왜 천천히 할까요? 매매는 급하지 않게, 월봉이니까 천천히 매수 매도, 말 그대로 화살표 화면을 보고 천천히 매도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라클 차트는 뭐다?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 빨강색 매수, 파란색 매도. 삼성전자 월봉이 저희가 정확히 매매했던 타이밍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2018년, 19년 3만원대 매수 홀딩을 하다가 저희가 2021년 6만원, 9만원대 매도 수익 실현했거든요. 자, 2022년도에 5만원대 분할 매수해서 올해 8만원 매도. 자, 수익률만 여러분 100%, 많게는 300%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라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미라클 차트는 빨간색 매수, 파란색 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HLB 지금 시장 대장주인데요. 자, 주봉입니다. 자, 2023년에 3만원대 주식을 사고 여기 매수 표시 보이죠? 자, 요렇게 낄때한 번씩 팝니다. 자, 팔고 고점 12만 9천원에 3월달이죠, 올해. 자, 고점을 찍습니다. 고가 갱신. 다시 급락합니다. 4만원대 화살표 보이죠? 다시 매수합니다. 빨간색 화살표 매수. 자, 매도 신호 현재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자, 횡보 아주 견조하네요. 그럼 뭡니까? 표시 안 나왔죠? 화살표. 그러면 홀딩이에요, 홀딩. 자, 뉴스 재료, 기사 읽기, 수급 분석 필요 없어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쉽게 매매, 매수, 매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미라클 세력 차트를 화살표를 보고 쉽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빨간색 매수, 파란색 매도. 자, 미라클 세력 차트는 35년간 주식 매매를 하면서 97년에 IMF 사태도 있었고요. 2001년에 9.11 테러, 또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 위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2019년 12월부터 자, 22년 코로나 위기 때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 모든 기간에 들어있는 증권 파생 매매 기법이 들어가 있는 화살표 매매, 미라클 세력 차트입니다. 미라클 세력 차트는 여러분들이 화살표 보고 쉽게 매매하면 돼요. 빨간색은 저점 매수, 파란색은 고점 매도. 화살표가 쉽게 알려주고요. 금방 본 그림인데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자, 미라클 세력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뉴스 재료 실적에 선행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수급입니다. 이 수급을 매수 매도 세력의 수급 화살표를 우리가 그냥 보고 차트로 보고 화살표가 알려주는 대로 매매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참여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이 많건 적건 소액 투자자건 고액 투자자 상관없이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하고 자 매매 기준과 원칙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그러면 해답은 미라클 세력 차트가 알려주고요. 되게 쉽죠? 단기 투자로 쉽게 하루 한번 하거나 아니면 스윙 투자로 쉽게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수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중기 추세 매매 가져가시면 우리가 화살표대로 매매하고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이 홀로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스터디 통방에 들어오셔서 이 주식 전쟁터에서 이겨나가가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여러가지 노력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3이라고 간단하게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실전 스터디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화살표 미라클 차트 세력 수급 화살표 매매 참 쉽다 요거만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투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